왜 참새들은 전깃줄에 감전이 안 될까요? 감전은 몸체의 두 부분 사이에 전이차가 생길 때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몸체에 전기적 충격을 주는 현상입니다. 다시 돌려 말해서 전이차가 0이 된다면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전깃줄 위에 온몸이 모두 올라가게 되면 두 다리 사이의 전선 부분과 새의 몸통이 서로 병렬 연결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전이차가 0이 됩니다. 병렬 회로에 있는 모든 회로는 전이차가 같기 때문이죠. 거기다가 동물의 저항값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는 몸으로 향하지 않고 전기줄로만 이동하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전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긴 참새를 향해 흐르기보다는 잘 흐르도록 길이 잘 닦인 전선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. 똑같은 원리로 사람도 전선에 매달리거나 올라서게 되면 감전은 되지 않습니다. 다만 지면이나 전봇대에 닿게 되면 전이차가 생겨 그 즉시 감전되어 버립니다.